안녕하십니까. 테디컬 포토 채널입니다. 아, 오늘은, 장비류라고 할 수도 없지만, 제가 또 재밌는 아이템을 하나 입수를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. 이제 요즘에 무슨 아웃도어 활동이라던가,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, 전투식량이란 게 많이 이제 익숙하시잖아요. 그래서 또, 한국은 이제 또, 미군이 주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군 전투식량, 미군 전투식량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또 MRE 같은 것도 좋은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이런 거 인기를 이제 해서 그런지 또 최근에는 모사에서 이제 또 프랑스 전투식량 이런 걸 수입해서 이게 국내에서 좀 풀려가지고 이렇게 좀 팔리고 있고 그거를 이제 또 그걸로 타려고 그러는지 프랑스군 전투식량에서 독일군 전투식량이라는 걸 최근에 이렇게 수입해서 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밀리터리 행사, 프레톤 컨벤션 이런 데 가니까 이게 약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좀 호기심 삼아서 이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프랑스군 전투식량을 한번 포스팅한 게 있는데 그거도 한번 보고 이게 또 이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영상 그 유튜브라던가 링크를 다 넣을 테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제 독일군 전투식량 타입1이라고 써있는데 일단 이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이게 독일군용 전투식량을 이제 바로 이제 또 군용을 수입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물만 이제 아마 좀 비슷한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민수용으로 한 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이제 따로 수입을 해서 대지 패키징을 해서 이렇게 판매한 것 같아요. 보면 이제 그 자료 화면이 처음부터 찍고 있지만 이제 오리지널 그런 미군, 독일군, 프랑스군, 유럽군 전투식량을 보면은 패키지가 엄청나게 화려해요. 보면 이제 기본적인 메인 디시 같은 것도 있지만 각종 디저트류라던가 티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국내에서 그 판매되는 각종 전투식량류를 보면은 제가 볼 때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은 느낌적인 느낌, 기본적인 기분 아니겠습니까? 이쪽도 거의 통조림류라던가 그런 거 위주인데 아마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열어보고 간단한 시식과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이게 또 이게 아마 크래커일 거예요. 이게 건빵 같은 거 서바이벌 아웃도어 비스켓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군사 군용 식하면 이제 또 건빵이 있듯이 이 유럽이라던가 얘네들 쪽 식단을 보면 언제나 이게 다 이렇게 그 비스켓이더라고요. 여러 가지 내용물과 같이 이제 같이 먹으면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보면은 서바이벌 아웃도어 비스켓 용량은 이제 125g이고 그다음 뒤에 내용물 보면요 아웃도어 비스켓 써 있고 수입사 내용물 제또 들어있는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습니다. 영양 정보들 이런 걸 다 이제 수입하려면 여러 가지 식약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이거 하나.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또 메인 디쉬라고 할 수 있는 그 제품 두 개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약간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깡 통조림은 아니고 그냥 데워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써 있는 게 굴라쉬라고 써 있네요. 굴라쉬. 이게 독일인 것 같은데, 잘 모르겠고 300g이고 써 있는데 일단 역시나 뒤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써 있겠죠. 그럼 이제 프레헤레 포크 굴라쉬 스튜라고 써 있습니다. 돼지고기로 만든 무슨 스튜 비슷한 것 같아요. 멸균 제프, 토마토, 감자, 돼지고기, 양파. 요들 생기처럼 그러니까 무슨 토마토 향 나는 스튜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각종 영양 정보들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메인 디시. 잠시만 바로 뒤로 볼게요. 바로 뒤로 보면은 프레헤 매트 부어스트와 완두콩 스튜. 이것도 스튜 같은데 그 부어스트는 소세이지일 거예요 아마. 그러면 이제 또 독일산 제조성 유지해 있고 정제수 돼지고기 포도당 시럽.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건 지금 각종 천연 향료인데 일단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. 이거 하나가 이렇게 있고 자 또
이제 요거는 요거 이제 누가바 디저트용 이제 누가바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뭐지? 쓰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블루 치즈? 아 뭐 치즈 같아요. 뭐 치즈 통조림? 그래가지고 보면 아마 라르줄 블루 치즈. 치즈 가공 치즈라고 써 있고요. 아마 비스켓을 좀 발라 먹는 용도 뭐 그런 걸 같이 먹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또 뭐냐? 아, 요거는 요거 마리네이드 참치 통조림. 아, 참치 통조림입니다. 요거도 이제 약간 같이 뭐 양파, 참치, 정제유, 정제 토마토 페이스트 아마 그런 토마토 참치를 베이스로 한 그런 통조림이 아닌 이것도 이제 아닐까 하고 이것도 아마 그 비스켓과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쇼카콜라? 이거가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약간 이제 되게 맛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아마 카페인이 좀 들어있는 커피하고 이제 그런 초콜릿 같이 섞인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요거가 이제 그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병사들한테는 되게 좀 졸려올 때 힘들 때 이렇게 좀 먹고 힘을 내는 뭐 그런 그 약간 높은 카페인과 뭐 이제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은 패키징이 원래 오리지널 패키징 군용이면 뭐 수저도 들어있어야 되고 포크도 들어있어야 되고 뭐 몇 가지 무슨 뭐 소금 후추 등 뭐 그런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일단은 먼저 그 메인디쉬부터 지금 준비해서 지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영상을 잠깐 끄고 이게 또 그냥 먹으면 뭐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데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준비를 해서 이제 오겠습니다. 첫 번째 메인디쉬는 이제 굴라쉬를 이제 데워왔는데 보면은 옛날에 그 프랑스 선수 식량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렇게 스토브가 들어있어서 이제 데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귀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돼 있어 바로 이렇게 스토브에다 데우지 못할 것 같아요. 바로 이렇게 뭐 야외에서 모르겠는데 뭐 실내에서는 이거 태웠다가 거기 지금 종이가 먼저 타버려서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고 요거 이제 한번 따 볼라 그러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잡고 자 서치로 내려오면 자 용기 자 안 벗겨지는 좀 빡빡하게 벗겨지네요. 예 내용물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은 굴라쉬 이렇게 저도 처음 들어보던 그런 음식인 것 같은데 뭐 스튜가 안네요. 고기는 약간 뭐 고기 냄새도 나고 이렇게 뭐 토마토 향도 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먼저 이제 포크로 주줄게요. 참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뭐 이제 스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짭짤합니다. 이렇게 또 대기도 이제 좀 푸짐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래서 푸짐하고요. 전체적으로 좀 짜네요. 짠 느낌인데.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는 살짝 좀 건조한 감이 좀 있는데 그래도 씹히는 맛이 있네요. 감자도 포실포실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거를 그냥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냥 먹기는 어렵고 확실히 그 옆에 있는 서바이벌 비스켓과 좀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짜니까 빵을 에어 소리가 바람 빠진 소리가 쓱 납니다. 샥 완전 진공 밀폐가 돼 있어서 오랫동안 이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비스켓이 이렇게 안에 보시죠. 자, 비스켓을
야 이거 아깝네. 한번 까면은 이거 빨리 먹어야 될 텐데. 자, 이쪽 포장이 있어서 몇 개만 빼보겠습니다. 세 개만? 오우, 비스켓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냐? 약간 좀 돌려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돌려서 이렇게 쥐하고 오면은 돌려라 써라. 아니면은 이렇게 돌려서 맨 어떨까? 볼게요. 근데 비스켓 자체가 먹을만합니다. 비스켓 약 살짝 달달한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비스켓을 좀 부셔놓는 게 좋고. 이렇게 이렇게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비벼서 먹는게 또 딱 간도 톡딱해진 것 같습니다. 이게 비스켓이 그 뭐냐 달달해요. 그래가지고 뭔가 그 단짠단짠한 맛이 나는데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괜찮아요. 더 부셔 먹어야지. 손깨가 찢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 뭐 다른 좀 걸 또 먹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나는데,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지금 진짜 이게 저녁 한 끼로 먹으라고 이렇게 그 유튜브도 찍지만은 좀 출출해서 뭐를 먹을까 하다가 지금 이제 겸사겸사 하나 먹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가루 통조림 한번 까볼까요? 닦아서 치즈가 꽉 찬 느낌. 제가 치즈 좋아하는데 그냥 먼저 이제 맛을 한번 보면 쫙 맛이야? 맛이에요. 까망베르 치즈, 그 아주 그 진한 그 치즈 맛이 납니다. 지금 이런 걸 먹으려면 또 이제 싹 어느 정도 스프레드를 떠서 치즈 크래커에다가 싹 발라서. 딴 거 아직 참치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요만 먹으니까 좀 그렇네. 볼게요. 좀 이제 퍽퍽하긴 하지만은 이게 또 크래커도 살살 달달한 게 그 단짠단짠한 맛이 딱 돼서 괜찮아요. 지금 이 상황에서 참 땡기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올려도 되는 건가? 죽다는데 이제 요거를 아무래도 같이 좀 특정 그 브랜드가 나왔으니까 같이 먹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또 같이 조금만 이제 또
아, 또 보리물과 같이 먹으면 아주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. 독일군 전투 식량이니까 또 그 맥주하고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이래. 아, 최고네요. 약간 지금 짭짤하고 느꼈던 맛이 이게 같이 한 잔 맥주를 딱 먹으니까 아주 맛있게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제 먹다 보니까 좀 식는 감이 있는데 좀 데울 때 좀 화끈하게 좀 데워줘야 될 것 같아요. 아, 야, 이렇게 뭐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또 만약 뭐 디저트도 하나 먹어볼까요? 일단 뭐 디저트가 누가봐 누가봐도 한번 이제 한번 봐야지. 누가봐에 이렇게 저번에 이게 프랑스군 전투 식량이 들어있는 걸 먹어봤는데 여기 과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또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과일도 들었고 자르면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이렇게 딱 딱 잘려서 아니 에어도 이렇게 공기도 많이 들어있어도 되게 멀리 보면은 이렇게 끈적 많이 이렇게 끈적끈적거리지가 않더라고 이번에 이빨에. 약간 짜고 느끼한 거를 먹다가 먹다가 이제 짭짤한 거 먹다가 이렇게 단짠단짠한 걸 먹으니까 이렇게 약간 입가심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이게 오리지널 패키징이면 이제 특히 유럽 애들 전투 식량에는 되게 그런 디저트류, 차, 커피 이렇게 종류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이게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긴 하고요. 일단 내가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다 이제 소개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1편으로 하고 이게 2편에 저희가 나머지 그 독일군 전투 식량을 이제 오픈해서 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뭐 택티컬 보드 채널의 뭐 최초의 먹방 진행해 봤고요. 갑자기 조명이 꺼졌네요. 이런 씨. 하여튼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.